제가 사실 예전에는 카메라 뒤에서 촬영만 했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완전 카메라 울렁증이라서 문장 하나도 제대로 말하기가 힘들었는데요. 더군다나 제가 만드는 영상들이 튜토리얼이나 리뷰가 대부분인데, 그 많은 정보들을 다 줄줄이 암기해서 자연스럽게 카메라 렌즈만 쳐다보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텔레프롬프터인데요. 사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초반에는 전체 문장을 전부 작성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주제만 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텔레프롬프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하면서 좀더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텔레프롬프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크기가 조금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맞는 사이즈입니다. 이게 알리에서 아마 5만 원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렌즈에 이렇게 어댑터 링을 필터처럼 끼우고 텔레프롬프터를 끼우는 형태이고요. 스마트폰을 여기에 올려서 고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블루투스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서 스마트폰하고 페어링해서 페이지를 넘기거나 스크롤 되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은 엘리건트 텔레프롬프터라는 무료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전혀 불만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이즈의 텔레프롬프터들이 렌즈 화각이 풀프레임 기준으로 23mm보다 더 광각이면 비네팅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소니 풀프레임의 1635줌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약 25mm 이상으로 당겨놨어요. 근데 화각을 넓혀보면 이렇게 비네팅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각은 23mm 이상 되는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피럴드 브랜드인데 크기가 약간 커서 태블릿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펙에는 10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유리 사이즈를 재보면 9인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장착 방법은 작은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크기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요. 그런데 이게 화면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화면이 클수록 좌우로 텍스트 길이가 길어지니까 문장을 읽을 때 그만큼 눈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읽고 있다라는 게더 보이게 되니까 무조건 더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서 결국 저는 이 작은 사이즈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텔레프롬프터 설치하고 그냥 글자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티도 많이 나고 부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텔레프롬프터에 아예 눈을 고정하고 단어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글자를 읽어버리면 엄청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세도 좀 자연스럽게 할 필요가 있고, 시선도 렌즈에 계속 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떤 뭐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약간의 연출, 연기 이런 것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즈도 쳐다보고 때로는 다른 쪽도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텔레프롬프터에 표시되고 있는 단어를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고 가능한 문장 전체를 보고 참고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편안하게 보통 때처럼 말하는 문체로 작성을 해야겠죠.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사용하는 문어체로 써놓고 읽어버리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제가 소리를 내면서 그 문장을 계속 읽어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되는 문장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각이나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시선 처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먼저 카메라 렌즈하고 눈하고 동일한 높이에 있는 경우에는 렌즈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눈보다 높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렌즈보다 살짝 위쪽을
쳐다봐야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짧게 미리 리허설을 해보면 좋습니다. 전부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해서 본인이 텔레프롬프터 보면서 말할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확인을 미리 하는 게 좋겠죠. 사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계속 영상을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